앞서 사출금형 3D 부품 모델링의 과정 소개 및 학습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사출금형 3D 부품 모델링은 사출금형의 캐비티와 코어를 분할 과정과 금형 라이브러리와 사출금형 3D 부품 모델링을 하여 구현하고 사출금형 분야의 사출금형 3D 부품 모델링이란 사출금형의 캐비티와 코어를 분할 또는 금형 라이브러리와 3D 부품 모델링을 하여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출금형 2D 도면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3D 사출금형의 부품 모델링을 하고 어셈블리를 통한 오류 및 간섭 체크를 확인하여 2D와 3D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3D 데이터 생성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정리할 수 있으며 3D 모델링 형상 도면의 이해. 이번에는 모델링 형상 도면 중 2D 도면의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AD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CAD는 Computer Aided Design, 즉 컴퓨터 응용 설계의 약자로 CAD라고 해요. CAD는 이번에는 3D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CAD는 실제 제조가 주 목적이고 3D CG는 가사 공간에서 사출금형은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SA 타입과 SC 타입은 이젝터 핀 이번에는 좌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직선과 같은 1차원 선형에 있어서 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1차원 좌표계는 복잡한 영상이 3D로 표현되어졌을 때의 형상을 짐작해내기가 환경 설정과 옵션 이번에는 사용자 환경 설정과 옵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NX에서는 흔히 소프트웨어에서 NX 프로그램 버전 10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UI가 오피스 형태의 구조로 바뀌었는데 홈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들의 배열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옵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구 모음, 즉 툴바를 살펴보면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면 해당 이번엔 동기식 모델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기식 모델링은 특징 형상 기반의 방식 3D는 어떻게 구현할지 살펴보면 2D 형상 정보 확인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습해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사출금형 3D 부품 모델링, 3D 모델링